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퓨전 360을 활용해서 요요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새로운 파일을 여시고요. 그 파일을 일단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완료하셨으면 우리가 첫 번째 스케치를 생성을 할 건데요. 자, 상단에 크리에이트 스케치 버튼을 누르고 바닥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스케치 메뉴에서 서클 기능을 선택하시고요. 자, 서클을 원점을 기준으로 58mm에 해당하는 이 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스탑 스케치 버튼을 다시 누르시고 크리에이트의 익스트루드 기능을 선택해서 14mm만큼 이제 위로 올라오도록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상단 면에다가 크리에이트 스케치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스케치를 생성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약 5.2mm가 되도록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탑 스케치 버튼을 눌러서 다시 종료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뷰포인트를 좀 이렇게 전환을 하신 후에 가운데 있는 원을 이렇게 마이너스 14mm를 입력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구멍이 뚫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은 이제 다시 탑뷰로 전환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원기둥의 위쪽 표면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스케치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를 새로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지름이 7.9mm인 원을 또 그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시 스케치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시고요. 스탑 스케치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시고 크리에이트 메뉴의 익스트루드 기능을 선택해서 이렇게 원 바깥쪽에 원을 선택하시고 2mm만큼 이렇게 돌출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요요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한쪽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모디파이의 필렛이란 기능을 이용해서 좀더 요요답게 둥그러지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렛 기능을 선택한 후에 위쪽과 아래쪽 모서리를 선택하시고요. 여기다 4.5mm를 입력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바퀴 같은 형태에 가깝도록 이렇게 둥글게 처리해 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스케치 버튼을 누른 후에 이 면을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선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해당 선을 다시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서 Construction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해당 선을 보조선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의 길이를 디멘션 도구를 이용해서 20mm로 지정을 하시고요. 그 후에 요 해당 선에, 그 다음에 해당 선의 끝에 그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 도구를 선택하시고 요 끝에 3.1mm가 되도록 요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한번 스케치 메뉴에서 폴리곤 그리고 여기 첫 번째에 있는 폴리곤 기능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지름이 2.8mm인 이렇게 육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 메뉴에 서큘러 패턴 기능을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육각형 바깥쪽 원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원도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 후에 센터 포인트 버튼 옆에 셀렉트를 누르고 요 가운데 원점을 클릭하시고요. 자, 요거를 다섯 개만큼 이렇게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섯 개가 복사가 됐는데요. 자, 요 상태에서 각각의 원들을 또 다시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메뉴에 익스트루드 기능을 선택하시고요. 다원
윗면을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5개를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14를 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그리고 다시 한번더 스케치를 표시해 주신 다음에 다시 이제 크리에이트 메뉴에 익스트루드 기능을 선택하시고 요 육각형과 원의 차지팝을 선택해 주세요. 자, 요렇게 5개가 선택이 됐으면 자, 요거를 마이너스 5를 입력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5mm만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스케치 편집을 종료하시고 이제 뒤쪽으로 화면을 전환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더 스케치를 생성을 합니다. 그 후에 여기 폴리곤 메뉴에 다시 첫 번째 폴리곤을 선택하시고 요 가운데 원점을 기준으로 4mm, 그러니까 반지름이 4mm가 되도록 이렇게 육각형을 하나 또 그려주세요. 그리고 해당 육각형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 메뉴에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4.5만큼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몸체가 거의 끝났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 볼트에 그 육각머리 볼트나 아니면 이제 육각 노트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이제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바깥쪽에 다시 한번 너트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근데 이 볼트가 그대로 밖에 드러나면 보기가 싫으니까 이 볼트를 숨기기 위해서 위에 커버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스케치 버튼을 누르고 요요의 밑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름이 50mm가 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상호작용하는 오브젝트들이 많아서 이렇게 면이 여러 개가 형성이 되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잠깐 바디를 숨겨놓고 모든 영역을 다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메뉴에 익스트루드를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거를 전체를 영역을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신 후에 위쪽으로 3mm만큼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이 조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모디파이 메뉴에 필렛 기능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깥쪽 모서리를 선택한 후에 25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둥근 형태의 그 캡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얘를 이제 요 안쪽에 있는 그 바퀴 바깥쪽과 그 완전히 끼울 수 있도록 이 볼트 홀을 뚫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캡이 될 부분을 위에다가 다시 한번더 스케치를 생성하고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그 2번에 그 원을 활용을 해서 4번이네요. 4번. 4번의 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 위쪽에 볼트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바디를 숨겨놓고요. 여기서 가운데 있는 요 포인트들의 그 점을 프로젝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바텀 뷰로 전환하시고 기존에 스케치 안 쓰는 건 숨기셔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그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지름이 5.7mm인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그렸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복사할 수 있으니까 서큘러 패턴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5개를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기능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 모든 원을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마이너스 2를 입력하면 이렇게 볼트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형상이 되고요. 그 후에 다시 한번 해당 스케치를 살려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여기 볼트가 실제 들어가려면 구멍이 뚫려야 되니까 요 우리가 아까 참고했던 그 스케치에 다시 활성화를 시킨 후에 이렇게 모든 영역을 선택한 후 하고 크리에이트의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볼트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캡을 씌우고 캡이 이렇게 끼워질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장식물 같은 걸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름을 새기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에 크리에이트 스케치 버튼을 누르고 텍스트 같은 것들을 삽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글자 같은 것들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이 한쪽을 만들었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요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요요를 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바디를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Save as STL이란 메뉴를 통해 가지고 저장하시면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똑같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